기체에 관련된 얘기를 좀할 거예요. 구장으로 넘어가요. 기체. 이거 안 되네. 자. 질소, 산소, 아르곤, 뭐 기타 등등 이제 우리가 기체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 기체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기체 그러면 어떤 거야? 어떤 느낌 나? 기체 성질? 응? 가볍다? 또 가볍다 또안 보여요. 뭐가요? 아 기체가 슬라이드가 안 보인다는 거죠. 기체가 안 보여요. 그럼 우리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 그렇죠. 또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질량이 분명히 있는데 부피가 너무 크니까 되게 굉장히 가벼운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볍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또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를 해요. 밀도. 밀도라는 거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지?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질량이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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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나 물이나 뭐 얼음이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너무 부피가 크니까 굉장히 가볍다라고 느끼는 거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비열이 낮아요. 막 빨리빨리 가열되고 빨리빨리 식고 막 그러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체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한 것들 감은 잡고 있어요. 기체가 뭔지. 왜냐면 우리가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운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체의 운동,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그거 중심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안에 벽면에 갇혀져 있어요. 근데 얘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어. 부딪히고 있어. 그러면 벽면에 충돌하는 기체 분자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느낄 때 뭐라고 느끼냐면 그게 바로 압력이라고 느끼는 거야. 아, 얘가 부딪히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많이 부딪히고 있구나. 더큰 압력으로 느끼고, 덜 부딪히고 있구나. 적은 압력으로 느끼고, 힘으로, 압력으로 우리가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충돌을 할까? 더 많은 압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그래, 온도를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기체 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더 많이 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압력을 낮춰? 압력을 세게? 그래. 어느 쪽에 맞을까? 압력을 낮추는 게 나을까? 세게 하는 게 나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압력을 어떻게 하면은 더 크게 느끼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다시 문제를 바꾸면 압력을 크게 느끼게 하려면 부피를 줄이는 게 낫겠죠. 그죠? 공간을 줄이면은 얘네 안에 있는 기체 개수들은 똑같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야. 온도나 부피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구나. 자, 여러분들 대기 압력 느껴요? 여기 지금 다 대기 압력 있지, 그치? 압력이 있죠. 근데 압력 때문에 힘들어? 막 머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짓눌리거나 막 그러지 않잖아, 그쵸? 왜냐하면 우리 늘 대기 압력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막 밑으로 내려가면 물의 저항을 느끼지, 그쵸?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이렇게 막 압력 같은 걸 느끼잖아요. 수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공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공기 압력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공기 압력이 크다, 압력이 너무 크다라고 느끼냐면 우리보다는 아마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더 크게 느낄 거야. 그라비티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 누구가 주인공이더라? 갑자기 여자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맨 마지막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지구로 딱 귀환을 하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바다에 딱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살아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걸어 나오는데
어떻게 걸어 나오는지 그 모습을 잘 보면 아 이게 이렇게 그만큼 중력이라는 게 그리고 또 그만큼 압력이라는 게 작용하는구나를 느낄 거예요. 그 사람은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살았었잖아. 중력도 없었고 공기 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었잖아. 그러다가 딱 지구에 떨어지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떨어지니까 걸음을 잘 못 걸어. 일어났다가 딱 넘어지고 또 일어나려고 하다 딱 넘어지고. 근데 반대로 전에 더 옛날에 나왔던 영화는 무슨 물론 SF 영화니까 더 멋있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했는지 몰라도 우주에서 막 무슨 활동을 하고 뭐 그러던 아마게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구에 딱 돌아왔는데 그 우주인들이 문 탁 열고 굉장히 멋있게 탁 걸어 들어와. 근데 그거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누가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줘도 꽃다발을 떨어뜨릴 정도로 무게감을 느낀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있는 공간, 그리고 이게 압력이 있는 공간에서 예, 있다, 없다가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그런 것들 힘으로 많이 느낀다는 거야. 근데 과거에 이제 과학자들이 대기압은 얼마일까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옛날에는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수은을 가지고 유리관 이렇게 길게 저렇게 뽑은 저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담아 놓은 다음에 그 가득 담은 수은을 다시 여기 이제 수은 밑에 바닥에도 이제 수은이 있는 거예요. 저 수조 같은데 수은을 담아 놓고 까뜩 수조를 그 수은을 담아는 유리관을 탁 뒤집었어. 그랬는데 처음에 까뜩 세웠잖아요. 근데 이게 까뜩 세운 게 이게 바깥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다가 어느 정도 늘 일정한 높이에서 딱 스톱 되는 거야. 그 높이가 760mm Hg 또는 76cm Hg. 그걸 우리가 1기압이라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근데 토리첼리가 이제 만약에 이 기구를 가지고 이게 기구라고 한다면 여기서 실험한 게 아니고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실험을 했다고 해보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잖아, 상식적으로. 높은 산은 어떤지, 압력이. 압력이 낮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가서 사실상 이 높이는 더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압력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했냐면 기준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 기준 압력을 1기압이라고 잡을 거예요. 1기압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교재에도 있어요. 1 ATM 760mm Hg 수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압력에 관련된 단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주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는 기체에서는 ATM 그리고 간혹 밀리미터 Hg나 센티미터 Hg를 주면 여러분들 그걸 나눠야 돼. 나눠서 기압 단위로 이제 ATM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 저거는요, 얼마만큼 이 압력이라는 게 작용하는지를 육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 실험이야. 저거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거 동영상 같은 거 자료를 찾으면 공기 압력 실험 뭐 이런 거 찾으면 동영상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안에 깡통에 여러분들 그 음료수 통 가지고 실험해도 돼. 플라스틱 말고 캔 같은 거, 조그만 캔 같은 거 있잖아. 가지고 간단하게 간이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여기 안에 물을 약간 집어넣어. 아주 약간. 그리고 나서 가열을 살짝 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막 뜨겁게 가열할 필요는 없어. 이 안에 공기를 빼고 싶은 거예요. 저 안에 공기를 빼고 싶은데 그냥 가열만 해가지고는 잘 확실하게 빠져나갈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수분을 물을 약간 집어넣어.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으면 시간만 괜히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물을 약간 집어넣어서 수증기랑 공기랑 같이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의도가 뭐죠? 그렇지. 진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저 안을 비우고 싶은 거예요. 저 깡통 안에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게 어느 정도 됐다 확인이 되면 이걸 얼른 막아야 돼. 여기서는 이제 뚜껑이 있으니까 마개로 막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캔으로 실험을 했다 그러면 얼른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탁 막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식히고 싶다 그러면 그냥 공기 중에 놔둬도 제가 한참 있다가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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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이게 찌그러들어. 근데 내가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찬물에다가 얼른 담가두는 거야. 그러면 팍 찌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저 안에는 공기가 없었어. 외부에는 압력이 분명히 작용해. 근데 그 압력이 작아지는 쪽으로 압력이 큰 쪽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찌그러지는 거야. 이 기압은 사방에서 작용을 해요. 요렇게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캔이 뭐 겉에 프레임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전체 모든 면에서 다 압력이 작용하는 거야. 수압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압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진공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치가 청소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공 청소기가 빨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진공이라는 게 뭔가 힘이 있는 걸로 우리가 언어상으로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진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야말로 무야 무. 아무것도 없는데 빨아들인다라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터에 의해서 안에가 그야말로 백큐움 상태로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죠. 그러면 외부의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게 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야. 얘를 자꾸 백큐움으로 만들면 백큐움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기만 해도 그 주변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밀어넣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공이 뭔가 이렇게 막 흡입하고 빨아들였다라는 거는 육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누가 주인공이냐, 왜 힘이 작용하느냐,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용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고 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과학하고 실생활하고의 언어의 차이 같은 거, 관점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압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ATM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었던 거. 760mm HG. 토르라는 단위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토르라는 거는 1토르가 1mm HG라는 거는 이게 1ATM일 때 그렇지. 760토르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간혹 이제 일반화 교재 같은 거 문제풀이용으로 나오는 교재를 보면 토르 단위도 간간 보여요. 그럼 이 토르는 별거 아니야. 밀리미터 HG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해야 되니까 760으로 나눠주면 돼. 그지? 그러면 이제 ATM이 나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기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ATM 단위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위를 맞춰주는 거야. 알겠지? 단위가 안 맞아지면은 표현 방법이 달라져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파스칼 단위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압력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라는 단위도 사용을 하고. 지금 저게 기압에 관련된 거의 모든 단위들을 나타낸 거예요. 저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린 단위 환산을 할 수 있는 그 뭐 표 같은 걸 주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단위를 사용해야 되는가만 선택하면 돼. 그럼 내가 어떤 압력 단위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ATM이 필요하다면 ATM 단위로 바꾸기만 하면 되지 요 값들을 막 다 변환하는데 외우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저거는 뭐냐면 요것도 옛날에 보일을 실험했다는 그 실험 장치예요. 그러면 압력을 1기압을 이렇게 저쪽에서 주고 기체가 작용하고 있는 이쪽에서 이제 기체가 있고 원래부터 기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온을 넣어줬을 때 외부의 압력이 이제 1기압이 되기 때문에 또는 이게 1기압보다 지금 여기는 작아지고 있네요. 압력이 1기압보다 작을 경우 그 다음에 압력이 1기압보다 클 경우 누구의 압력이야 이거는? 공기 압력이에요. 공기 압력이 1기압보다 작아지니까 저쪽 이쪽 공기 쪽에서 이 기체의 압력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얘가 더 세게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온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지.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압보다 기체가 작용하고 있는 압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압력이 더 커서 이제 이런 쪽으로 평형이 가서 이동이 됐다라고 봐야지. 이쪽으로 수온이 더 많이 갔다. 덜 간 거예요. 수온을 버줘도. 그죠? 처음에는 평형으로 맞춰줬지만 기체의 압력하고 공기의 압력의 이 차이 때문에 수온구의 높이랑 모양이 다르다. 이 정도만 봐주면 돼요. 자, 슬슬 이제 발동 걸어볼까 이제? 우리가 오늘 기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기체의 성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상기체. 그럼 이상기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함수들이 저기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압력에 대한 거예요.
그죠? 우리 오늘 공기 압력 하면서 압력 단위부터 공부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압력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온도인데, 저온도는 그냥 이렇게 온도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온도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켈빈 단위를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이온도를 사용해.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건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에다가 약속이야. 273도씨를 더해준 절대 온도라는 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섭씨 온도가 273도가 되면 절대 온도는 얼마가 될까? 0도가 되겠죠. 이 온도를 맞출 수는 없어요. 위로 막 몇천 도씩은 막 올릴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73도로 만들어주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그 근처까지는 이제 계속 그 저온학 해가지고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온도 T가 절대 0도, 0도가 되면서 어느 순간 존재하고 있었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돼. 부피가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있는데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죠? 계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도를 사용할 때는 요런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 또 V. V는 뭐예요? 부피예요. 부피는 우리가 리터 단위를 사용할 거예요. 밀리리터는 너무 작아. 그래서 부피는 리터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N이 의미하는 건 몰수예요. 몰수가 뭔지 알지? 1몰일 때는 우리가 몇 개라고 얘기했었죠? 1몰. 아보가드로 수만큼이다. 그래서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거를 1몰이라고 잡았어. 그쵸? 그래서 1몰일 때 각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을 몰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까지 했었어. 자, 그러면 이제 보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보일이라는 과학자는 굉장히 과학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실험들이 이렇게 막 사고 실험 중심이었어요. 뭘 정말로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일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경험론적이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제로 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데이터라는 게 이제 축적되기 시작을 해. 저기 저때 당시의 과학자는 과학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에 굉장히 열심히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되게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야. 근데 저때 저 보일의 그 경험론적이고 어떤 실증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그 당시의 시민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들이 되게 많이 환영을 했었다고 해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더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적게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타나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모든 법칙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누구한테나 공평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했던 거는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래요. 옛날 옛날 시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보일은 뭘 했다고? 실험을 했다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했다고. 근데 그 실험이라는 게 보면 오늘날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우스워요. 뭐에 대한 실험을 한 거야? 압력과 부피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험했냐면 기체를 이렇게 모아놓고 압력을 막 주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근데 보일은 그 압력을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도 측정을 했어요. 압력과 부피를 측정한 그 값들을 곱이 늘 일정하더라는 거야. 그거를 법칙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압력과 부피는 서로 어떤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 왜냐하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퀘스천이야, 그게. 질문. 왜 마냥 일정하게 줄어들지는 않을까? 질문. 내가 던진 질문. 자, 그리고 압력과 부피는 일단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 그 말을 다시 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K로 나타내든
뭐 C로 나타내든 저건 상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정하다라는 뜻이야. 압력과 부피가 일정하구나, 고비. 오케이. 단서조항. 온도가 일정할 때, 몰수가 일정할 때. 통제 변화를 놔야지. 제도 틀리고 제도 틀리면 뭐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잖아. 이거를 이제 그래프화 했어요. 그래서 PV는 일정하다라든지 아니면 압력과 부위는 서로 반비라는 관계가 있다. 이게 보일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라는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등호로 쓰고 싶잖아. 등호 이퀄 관계로. 그러면 여기 이제 상수가 뭔가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비례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라는 상수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무슨 모양이 되냐? Y는 MX 플러스 B와 같은 형식의 이제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 그래프가 중요해. 저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압력과 부피하고의 지금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압력이 이렇게 X축에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부피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압력분의 1로 바꿔뒀더니 이렇게 비례하는 걸로 나왔다. 여러분들 요거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를 잘 읽어야 돼. 같은 내용이에요. 두 개가. 그지? 그런데 XY축을 뭘로 놨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만 달라지는 거지. 내용은 같은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PV는 P-V-라는 공식이 나와요. 왜 그러지? 저 밑에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왼쪽 맨 밑에 있는 거. 압력과 결국은 부피의 곱은 어떻다? 늘 일정하다. K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몰수도 똑같고 온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압력을 조정을 했어. 그럼 압력이 달라졌죠. 그쵸? 그러면 부피도 역시 달라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 달라진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그래서 어떤 공식이 나왔냐면 왼쪽 저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딱 지우고 가운데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PV는 P' V' 다른 압력과 다른 부피의 곱으로 해도 같다라는 얘기야. 얘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외운다기보다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아주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반화학 같은 경우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뭘 하는 데 있어서 일반화학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난이도 있는 부분은 이 기체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화학 평형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배우진 않겠지만 산염기 적정 이쪽 부분이 난이도 있고 비중이 일반화학 중에서 되게 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요 압력에 관련된 내용, 부피에 관련된 내용, 기체 공기 이상기체의 상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아주 다 중요한 거야. 꼼꼼히 체크해서 봐야 돼요. 식과 그래프 저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여기 밑에 요 식 있죠? 대입하는 그 문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참 저 식이 있었지, 배웠지, 저기다 대입해야지 하고 알면 돼. 보일에 이어서 샤를 이제 보일이 있었다면 이제 프랑스에 있는데 샤를 있었어요. 샤를은 무슨 법칙을 만들었을까? 저 당시에 저 과학이라는 거는 정치가들. 귀족들, 뭐 부자들, 뭐 좀 정권을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장난을 재미로 하는 거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 파워 같은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저런 실험을 했었대요. 보일이 압력과 부피에 관련된 실험을 했다면 샤를은 뭐에 관련된 실험? 부피와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 그때 저기서도 이제 우리가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데 부피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번에는 통제 변이 뭐겠어요? 그러면 압력을 일정하게 놔줘야 돼. 압력을 일정하게 놓는 상태에서 온도를 막 올려줬더니 부피가 증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샤를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났냐면 온도하고 부피 여기서는 지금 한쪽은 섭씨 온도고 하나는 절대 온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거기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PV는 P' V' 요 공식처럼 T분의 V는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T 프라임 V 프라임이라는 공식이 또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압력과 부피에 관련된 법칙과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에 관련된 법칙이야. 여기서는 온도분의 부피가 늘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상수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요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요 그림이 뭐지? 열기구야, 그쵸? 열기구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기체 기구를 띄울 수 있는 풍선 같은 게 부피가 증가하고, 그쵸? 근데 거기는 열기구는 그 부피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제로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압력이 되게 많이 낮아져요. 부피가 커질 뿐만 아니라 공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 그래서 압력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열기구가 이렇게 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모르죠? 또 이번 기말에 원리를 찾으시오, 원리를 표현하시오, 무슨 기체에 관련된 식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생활 속의 사례를 내가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일은 압력과 부피하고의 관계였고 샤를은 온도하고 부피하고의 관계였어요. 그죠? 이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 지금 뭐 우리 짧은 시간에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한번 찾아보자. 잠깐 뭐 시간을 줄 테니까 보일 법칙이 생활 속에 보일 법칙이 뭐가 있으며 생활 속에 샤를 법칙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어떻게 이용할까 자꾸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는 다른 각도로 좀 찾아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잠깐 시간 줄게요. 한 20초 정도 찾아봐. 생각해봐. 타코공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거기 뭐 찌그러진 탁구공 피는 거 뭐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서 너무 많아. 다른 거 해보자. 다른 거. 찾아보는 거야? 어? 뭐 있나 찾아보는 거야? 어? 괜찮아요. 네. 자, 압력과 부피에 관련된 법칙 뭐가 있을까? 압력을 주면 부피가 줄는 거. 아니면 압력을 낮춰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 보일 법칙과 관련된 거. 뭐 있을까? 잠수 보호할 때 왜요? 오,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해놨네. 오, 자, 이 공기방울을 잘 보면요. 밑에서부터 지금 수압, 이제 공기압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뽀글뽀글뽀글 하고 이제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잠수부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내놓는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방울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 그리거나 만화 같은 거 그리거나 그랬을 때 똑같이 그렸거나 줄어들었거나 그러면 그건 과학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쵸?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점점 감소하기. 거꾸로 얘기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공기통이라고 하나요? 산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산소만 들어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산소통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거를 만약에 공기의 조성과 똑같이 즉 질소가 28%, 산소가 21%와 같은 그런 공기 조성으로 산소통을 메고 저기 수압이 높음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질소가 수압에 의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부피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 피 속에 기체가 많이 들어가게 돼. 특히 어떤 기체가 영향을 미치냐면 질소 기체가 들어가게 되면 저 사람이 저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잖아. 저게 무슨 효과냐면 예를 들어서 마티니 효과라고 해서 마티니가 칵테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티니 효과, 술 마신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쯤 내려가게 되면 벌써 여기서는 한 잔 마신 효과, 요만큼 내려가면 두 잔, 세 잔, 네 잔 마신 효과. 그래서 저 정도쯤 되면은 이미 압력이 한 3기압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인데 저때쯤 되면은 그 내가 술을 한 두세 잔 정도 마신 그런 효과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살짝 막 기분도 좋아지고 뭐 막 그러다가 흥얼흥얼거리고 막 그러다가 더 취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대요. 막 춤추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빼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질소의 조성을 공기의 조성하고 똑같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깊은 바다로 내려갈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올라올 때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공기방울 이렇게 되는 거 봤잖아. 저게 우리 혈관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밑에서 막 내려갔어. 그러면 용해도가 증가해서 많이 기체가 녹았는데 그리고 부피도 줄어들 거 아니야. 압력 때문에. 그러다가 압력이 낮아지는 대로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우리 혈관에 녹았던 기체들이 저렇게 방울이 커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혈관이 막 터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할 때 다이버들 주의 상황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서서히 이제 시간을 두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압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해녀들이 이제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긴대. 그러면 왜 나중에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 게 저런 부분들이 신체에서 좀 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관절 부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숨을 참고 들어가지 다이버 장치 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숨만 참고 막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 그 세월호 사건 때도 저렇게 다이버들이 저런 안전 수칙을 지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게 우리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야.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하고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 온도와 부피하고의 관계. 병뚜껑을 열리지 않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그거 온도하고 부피하고, 아, 그래도 되겠다. 그러면은 접시가 두 개가 딱 껴져가지고 그릇이 안 빠지는 경우, 그죠? 그러면 바깥쪽에다가는 뜨거운 거, 안쪽에다가는 차가운 거 넣어서 그 부피 팽창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겠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체의 부피에 관련된 거고, 우리 지금 이제 그 얘기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기체의 부피와 온도에 관련된 거니까 또 다른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뭘 많이 얘기하냐면 타이어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죠? 자동차 타이어.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에는 타이어 부피가 가만 내가 그 안에 공기를 집어넣지 않아도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타이어 부피가 빵빵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사고의 위험이 커진대요. 왜냐하면 이게 마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뺑뺑해졌어. 그러면 타이어가 바닥에 거의 닿지 못하고 왜 자꾸 이러지?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모양이 되잖아. 아주 그냥 어느 정도는 닿아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뺑뺑하게 이렇게 되잖아. 그럼 통통통 튀는 그런 효과가 나니까 위험하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오히려 요 공기를 조금 빼주는 그런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공기를 좀 빼줘야 된대요. 그러다가 겨울철이 됐어. 그럼 너무 추워졌지. 그때 여름이라고 또 공기를 빼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게 부피가 또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타이어가 무슨 막 그 플랫 타이어처럼 거의 붙어서 가게 되면은 너무 마찰이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공기를 좀 넣어줘야지. 그래서 부피를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피 주름 현상을 몰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 뭐하니? 뭐하고 뭐의 관계? 몰수와 부피하고의 관계. 자, 몰수와 부피하고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이 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을 여기처럼 타이어처럼 넣어주면 부피가 증가하겠고 빼주면 부피가 감소하겠죠. 몰하고의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법칙 뭐뭐뭐 배웠죠? 볼 법칙, 샤르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 세 개를 합할 거예요. 그러면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에 관련된 법칙이었고 샤르 법칙은 온도와 부피에 관련된 거였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부피하고 몰수에 관련된 이 세 가지 법칙이었어요.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합하면 이제 합해서 요 모양으로 좀 바꾸면 PV는 NRT 이
여기 지금 보일 법칙이 PV는 NRT라고 나와 있는데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하고의 관계에서 이 상수처럼 일정하다고 보일 법칙과 이 샤를 법칙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상수처럼 일정해지는 거니까 압력과 부피를 온도로 나누면 T분의 PV는 T'분의 P'V'이라는 또 새로운 공식을 보일샤를 법칙의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보가드로의 법칙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이러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공식이 나와요. PV는 NRT. 여기 아무 부호도 없는 건 다 곱하기라는 거 알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는 무슨 법칙이에요? P와 V. PV는? 요 보일 법칙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샤를 법칙. 압력 그다음에 부피와 몰수하고의 관계.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그러면 여기 나머지 들어 있는 애들 PV는 이렇게 T분의 요렇게 해서 늘 보일 샤를 법칙 합하면 늘 뭐 일정하다. 요런 값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뭐까지 들어가냐면 몰수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늘 일정하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등호로 또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요 상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R이라는 상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요걸 다 정리를 하니까 PV는 N R 상수 T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수값을 이용해서 압력과 부피와 몰수와 온도하고의 관계를 다 종합한 PV는 NRT라는 이 공식이 나오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저 공식은 잘 외워야 돼. 자, 여기서 R은 뭐라고? 상수예요. 0.082 0.08이라는 상수 하도 많이 쓰니까 이건 거의 외울 수밖에 없어. 0.082 리터 ATM per K몰 여기서 K는 0도씨 그러니까 0도에다 273을 더해야죠. 273도 1도가 기준이고요. 1리터 상태에서 우리가 22.4리터로 했을 경우에 이 R이라는 상수가 0.082가 나와요. 그래서 R 0.082 NRT 하면 이게 PV,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완성이 된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죠? 뭐 할 때 써먹느냐? 여기서 보면은 STP 상태라는 게 있어요. 이 STP라는 용어가 표준 온도와 압력일 때야. 스탠다드, 템퍼레처, 프레저야. 그러면 온도는 언제? 273도, K. 압력은 1기압일 때. 조 표준 상태일 때, 이 1몰의 기체의 부피가 얼마이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거꾸로 이 부피가 1기압 N1몰 상수 0.082 그다음에 273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1몰의 표준 상태에서의 모든 기체들의 부피는 22.4리터가 나와요. 저게 표준 부피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죠? 저 식을 다시 말로 표현을 하면 이 박스가 22.4리터예요. 근데 이 박스의 환경이 1기압이야. 그리고 온도가 몇 도야 된대? 0도C 아니면 273도 K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크기의 박스 22.4리터라는 부피 안에 여기다가 만약에 CO2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CO2가 이 상태에서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 1몰만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CO2 말고 아주 가벼운 H2를 집어넣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H2도 여기서 1몰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1몰의 어떤 기체를 1ATM이나 0도C 상태에 넣어주면 이때의 부피는 22.4리터가 된다. 요게 기준이야. 표준 상태야. 알겠지? 이해 가요? 이거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항상 그 기준을 어떻게 환경을 잡았냐면 1기압 0도C 그리고 22.4리터 안에 다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게 지금 0도C 1기압 22.4리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이 이게 22.4리터야. 그러면 이 안에다가 수소기체를 집어넣건
그러면 이 수소가 몇 몰 있다는 얘기예요? 1몰 있다는 얘기야. 근데 수소 다 빼버리고 이 안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그래도 그 이산화탄소가 1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환경 안에서 STP 표준 상태 안에서 이 안에 지금 수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질량은, 몰 질량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2g이 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1몰이 들어있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H2O가 들어있다. 그럼 여기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18g 들어있겠죠. 그렇죠? 여기 왜냐하면 우리가 1몰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에어백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공식 좀 한번 다시 또 잘 듣는 사람들만 또 이해할 수 있게 자, 이 공식 좀 한번 변형을 시켜볼까 해요. PV는 NRT 여기다가 다시 PV는 NRT 자 여기서 N이라는 게 뭐죠? 몰수예요. 몰수는 어떻게 나타냈죠? 그렇지.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몰질량으로 나눠야 돼. 그거를 그냥 식으로 한번 써보자. 대략 W를 M 여기서의 W는 이건 내가 임의로 쓴 거야. 저걸 몰농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이 몰농도의 M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몰질량이에요. 여기서 그냥 부호를 임의로 쓴 거야. 그 다음에 W는 실효의 질량이야. 이걸 W라고 그냥 표현을 했어요.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죠? 식이? M분의 WRT 근데 전에 내가 한번 아이스크림 공식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공식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여기서는 질량이 W니까 질량을 W라고 표현하자. 근데 이게 옛날엔 이걸로 내가 얘기했었지.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아이스크림 모양 같이 생겨서 아이스크림 공식이잖아. 근데 지금은 M 대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W라고 해놨으니까 부피분의 질량 W. 요거를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요 식하고 요 식, 즉 PV를 이용해서 요것처럼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P는 V분의 W, 그 다음에 M분의 RT. 그러면 요거는 내가 뭘로 묶을까? 요거는 D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하는데 뭐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냐면 요 M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M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M은 P분의 그래 DRT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왜 우리가 만들었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이 시료의 몰 질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을 때 이산기체의 저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모르는 기체의 몰 질량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아, 얘 이렇게 이렇게 측정했더니 압력 측정할 수 있죠. 압력. 그 다음에 온도 측정할 수 있죠. 실험실에서. 그 다음에 부피 내가 설정할 수 있죠. 다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밀도만 알게 되면 얘의 몰질량을 알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의 몰질량이 뭐 44가 나왔다. 그러면 H2O, CO2, H2SO4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KMNO4 막 이런 시료들이 쫙 있을 때 내가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몰질량을 계산했더니 이 시료의 몰질량이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 중에서 후보가 누군지로 딱 좁혀지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건 물론 기체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요런 애들을 찾아내는데 이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산기체 방정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자, 그 다음 저 에어백으로 다시 가요. 자동차 에어백에는 NaN3라고 해서 아지드와 나트륨이라는 그런 분자가
그 분해가 됐을 때 순식간에 질소 기체가 발생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질소 기체로 에어백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안전 장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분해가 되는데 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소듐 그다음에 N2. 물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쓴 식이야. 딱 저것만 가지고 저렇게 분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기 다른 이제 시약도 동시에 사용을 하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동차 에어백을 부풀리는데 아지드와 소듐 NaN3가 고온에서 분해돼서 질소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을 이용한다. 1.15 ATM 30도씨. 자, 섭씨 온도 나오면 절대 온도로 바꿀 준비를 해야 되고 아지드와 나트륨이 45g이라 그랬으니까 질량 나오면 몰수로 환산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때 질소가 몇 리터가 생성되겠느냐.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 일단 얘가 몇 몰인지를 계산해야 돼요. 왜냐? 몇 몰 비율로 우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의 몰수가 2대 3의 비율로 아지드와 나트륨하고 질소하고 요 비율이 나와. 근데 얘 지금 질량 줬잖아. 그러니까 저 질량을 뭘로 바꿔야 돼? 몰 질량으로 나눠줘야지. 몰 질량으로 나눠야 되니까 소듐 23에다가 질소 14 곱하기 3 계산해서 1몰이 얼마인지를 상각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45g이라고 했는데 이 1몰의 아지드와 나트륨이 65g이니까 몰수가 나오죠. 그쵸? 몇 몰인지. 근데 그 나온 몰과 얘의 비율이 2대 3의 비율로 지금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계산한 거를 다시 2분의 3으로 계산해 주는 거야. 여기서 2분의 3이 왜 나왔느냐. 전에 우리가 화학식량 할 때 다 하긴 했는데 자, 2몰의 NaN3가 반응해서 3몰의 N2. 이게 나오는 반응식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몇 그램? 45g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의 몰질량이 65g이야. 자, 계산기 두들기면 얼마 나와? 몇 몰? 이거 자체가 45g 나누기 65g. 0.69 몰이 나오잖아요. 그럼 0.69 몰이 의미하는 게 얘가 지금 현재 2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데 2대 3은 0.69 대 X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69에다 2를 다시 곱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지. 0.69 자체가 2를 포함하고 있는 수가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곱하니까 결국은 X는 0.69 곱하기 3을 2로 나눈 것. 그러니까 저러한 식이 이미 나온 거예요. 요 비례식을 이렇게 식으로 한 번에 계산을 한 거야, 이제. 그랬더니 1.03몰의 질소기체가 나오더라. 그럼 질소기체가 1.03몰이니까 몰, 여기 나왔죠? 여기다 대입하죠? R은 상수예요. 온도는 아까 273 플러스 몇 도였어? 30도였죠. 그럼 30도를 더한 값을 압력이 아까 1.15 기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압력 1.15 기압으로 나누면 22.5 리터가 순식간에 착 생성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요? 정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 수 있겠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설정을 했어요. 역시 아지드와 나트륨하고 반응을 하면 이게 나와. 우리 앞에는 이것만 나왔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까 요것만 나타냈잖아요. 이거를 빨리 반응을 시켜서 안정한 물질로 바꿔야 돼요. 이 두 가지 화합물들이 같이 섞여 있다. 물론 저 두 개만 또 있는 게 아니고 더 안정 장치가 돼 있겠지만. 그래서 얘를 자 영어 공부도 할 겸 뭐라고 돼 있는가 해석도 좀 하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질소 기체가 65.1리터가 필요하대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부풀어 올라야 돼.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아지드와 나트륨이 필요하겠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의 아지드와 나트륨이 있어야 65.1리터의 질소 기체가 발생하겠느냐? 그 얘기죠.
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몰 질량 갖고 방금 전에 계산했었죠. 질량. 근데 쟤는 부피를 줬잖아. 그럼 우리가 이 부피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질량으로 바꿔야 돼. 저걸 질량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밀도 단위예요. 그래서 요 밀도가 바로 요 질소기체, 이 온도에서의 질소기체의 밀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필요로 하는 질소기체의 부피를 밀도로 환산을 해서 필요로 하는 질소기체의 질량을 알 수 있겠지. 우린 질량 갖고 해야지 계산이 되니까.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질량으로 바꾸면, 아, 이게 몇 그람이 필요하구나가 나와. 그러면 이게 몇 그람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시 뭘로 바꿔야 돼? 몰질량으로 나눠서 몰수로 바꿔야 돼. 한번 해보세요. 아까 문제보다 조금 상황이 복잡해졌죠. 그쵸? 근데 이게 더 현실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문제 상황이에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시간 줄 테니까. 아, 이거 밀도 줘야죠? 나오나 보자. 답이 나오나 한번 기다려 볼 거야. 풀면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65.1리터의 질소 기체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저렇게 부풀려야 되는 거야. 이게 적당한 사이즈래네요. 상식으로 하나 알아놓으세요. 65.1리터 에어백의 부피는 이게 이제 표준 상태래요. 적당한 사이즈래요. 의논해도 돼, 옆에. 중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놔야 돼. 하나도 손 안 대고 있으면 안 되죠. 풀어봐야지. 혹시 나오는 사람 있나요? 필요로 하는 아지드와 나트륨의 양? 100g? 어? NaN3 몰질량 알아야죠. 아까 우리가 그래서 NaN3의 몰질량이 65g. 그죠? 네. 그 저거는 이제 주기율표 같은 거 보고 찾아서 하면 되고. 혹시 나온 사람 있어? 바로 이거 풀면 잘하는 거다. 근데 앞에서는 내용을 한 30 정도 가르쳐주고 이 문제 응용화라고 한 거니까 이거 풀면 굉장히 응용력이 큰 거죠. 덜 배웠는데 접근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아마 안 풀어봤어요. 92 나왔어요? 또 다르게 나온 사람 있어요? 안 풀어봤으니까 이제 봐야지 우리가. 또 비슷하게 나온 사람 있을까? 좀 다르게?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우리 안 풀어볼 거야. 요거는. 잘 보세요. 근데 혹시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풀어도 문제로는 풀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문항하고 지금 우리 한 거하고 접근하는 게 똑같으니까. 지금 뭘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네. 자, 지금, 얘가 밀도라고 그랬죠?
밀도랑 얘의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 밀도는 아까 아이스크림 공식이었어. 부피분의 질량에다가 부피를 곱해버리니까 질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질량이 59.6g이 나와요. 여기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는 질량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돼. 그냥 여기가 몇 그램이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또 이걸 뭘로 해야 되냐면 몰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나온 질량을 몰 질량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몰 질량으로 일단 또 바꿔야 되는데 59.6g 나온 거를 질소의 몰 질량이 28g으로 나눠주면 얘가 몇 몰이 되느냐. 이렇게 나오면 몇 몰 나오던가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59.6g이었는데 이거를 28몰 질량으로 나눴더니 2.12몰이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비율이 2대 3인데 여기는 모르겠고 여기는 2.12예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례식을 저기서는 한꺼번에 계산을 한 게 3분의 2로 곱한 거야. 아까는 우리 2분의 3이었죠. 왜? 목표가 얘니까. 근데 지금 이거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로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 좀 얼마인가 봤더니 3분의 2로 이걸 계산하면 여기 몇 몰 나오죠 또? 여기가? 요거에 3분의 2를 하면 몇 몰 나오죠? 3분의 2 곱하기 요거 2.12 하면 얘에 해당되는 몰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거는 뭐야? 몰이에요. 몰. 몰만 나온 거야. 이거 혹시 계산해 본 사람? 0.0이 나와요? 4인데? 4 나누기 3인데? 1.41. 그렇죠. 1.41 몰이 나왔어요. 왜냐면 나 이제 차근차근 하고 싶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한꺼번에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몰 나온 다음에 다시 뭘 곱해준 거야? 질량, 몰 질량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지도와 나트륨의 몰 질량 65g을 곱해줬더니 전체 값이 92.2g의 아지도와 나트륨이 필요로 하더라. 그 안에다가 그 에어백에다가 저만큼의 양을 집어넣어줘야 65리터에 해당되는 그 에어백이 불풀어 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59. 근데 이거 이게 뭐지? 1.4 곱하기 60 얼마 하면 92가 나와요? 91.3. 약간 오차는 있네. 그죠? 네. 오차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니까 네. 92나 91.4나 뭐 요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된다.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요거. 그러니까 요 문항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화학 식량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계산할 수 있고요. 저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체가 부풀어 오르는데 필요로 하는 몰수 뭐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각자 해보고요. 요거는 같이 하지 않을게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나는 이거는 그 여러분들 미션으로만 그냥 주고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미션으로만 줄 거예요. 해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봐. 내가 이것만 알려줄게. 자, 여기까지만 알려줄게요. 이거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어디서? 왜 갑자기? 이거 실제 상황이라고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제 막 우주 관제탑에 있어. 이게 자꾸 나가네. 요 관제탑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여기서 나왔구나, 소리가. 그죠? 어떤 미션을 줬냐면, 침팬치가 나오니까 침팬치 소리를 넣었나 보네. 그죠? 또 나오네요. 자, 해피 침팬치라고 해가지고, 얘를 우주에다가 며칠 동안 넣을 거냐면, 7일 동안 넣을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보통 하루에, 20몰의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안 된다. 한번 전에 얘기했었지. 그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산화 리튬을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수산화 리튬 염기성 물질과 이산화탄소 산성 물질이 중화해서 저 이산화탄소를 자꾸 없애야 돼. 근데
하루에 20몰을 만약에 저 승객이 여기서는 이제 회피가 내 배 탔을 거 아니에요. 아니네. 회피만 있는 게 아니네. 저 우주인들도 있어요. 어스트로넛도 있는 거야 지금. 우주인이 몇 명이나 있어? 3명 있네. 그럼 승객이 4명이야 그러면. 네. 3명하고 이제 침팬지, 해피 침팬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한 마리. 자 그러면 각자 내뱉는 게 20몰 정도라는 거야. 하루에. 각자. 그러면 얘 하루에 여기는 얼마나 내뱉을까? 80몰 내뱉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걸 얘네들이 7일 동안 버텨야 돼. 7일을 버텨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수산화 리튬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넉넉히 가져가면 좋겠지만 항상 무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게를 가져가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단 문제는 뭐냐면 수산화 리튬이 이 효율이 100% 효율이 아니네 또. 85%의 효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한 양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내가 실제로 다 계산했는데 그게 85% 효율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산한 값보다 더 넣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양은 얼마죠? 800몰이에요. 이산화탄소 800몰을 흡수해야 되는 양의 수산화 리튬이에요. 왜냐하면 승객이 패신저가 4명에다가 열흘 동안 20몰 각자 20몰씩 내뱉으니까 800몰을 흡수하는 수산화 리튬을 측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요거 한번 계산을 해 보자.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열흘치가 아니고 우리 이 7데이를 열흘로 바꾸자. 플랜 포 딜레이. 좋은 질문이야. 플랜 포 딜레이야. 이게 7일 저기 계획 잡고 갔는데 열흘로 늘었어. 그래서 열흘 해야 돼. 열흘. 열흘치. 열흘치의 양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져가야 될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 미션이에요. 문제는 따로 찍어두든지 적어놓든지 하세요. 지금. 지금 당장 풀 건 아니야. 요거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풀어야지. 그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이 실생활하고 동떨어지면은 뭐 거의 뭐 불필요한 과학이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하고는 밀접한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저런 상황일 때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게 우리 과학의 목적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이걸 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 화학식량 같은 거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산성기체예요. 수산화 리튬이 염기성 고체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응한다는 건 일종의 중화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고 이 염을 만들어내면서 물 요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없애버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럴 때 과연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하냐. 단 여기서 리튬이 800몰이지만 수산화 리튬이 이 얘의 효율 자체가 85%라는 거를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서 풀 거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만 풀고요. 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얘기 소개만 하고. 아이고. 자, 앞에서 우리가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다 이용해서 이산기체 상대 방정식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부터 또 하나의 다른 적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엄 확산 법칙. 그죠? 또 뭐가 있나? 아,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점. 이건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재에 요 맥머리 교재에서 실제 기체에 대한 소개만 했고요. 이상 기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또 자세한 부분은 없어서 뒤에 조금 더 내용이 추가가 돼요. 참고로 알려주면 그게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야. 적어놓거나
교재에 있으면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아 반대로 쓰면 뭐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실제 기체에 근접하게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조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기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네, 거기 몇 페이지죠? 348페이지에 보니까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그래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돌튼의 부분 압력에 관련된 법칙이야. 용어로 보면 일정한 압력, 일정한 부피와 온도 하에서 혼합 기체들에 의한 전체 압력은 각 기체들이 나타내는 압력의 합과 같다 해서 식은 조금 근사하죠. P 전체 토탈, T 토탈은 P1, P2 이거는 각각의 기체를 표현하는 거야. P1이 차지하고 있는 거, P2가 차지하는 거 등등등등. 이거는 초등학교에서도 개념을 우리가 했던 거라고 보면 돼요. 너무 단순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냐면 여기가 전체가 만약에 일기압이라고 하자. 근데 남학생 공기가 있고 여학생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 남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 항상 전체분의 전체 여학생 남학생 합한 거에 남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양.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체분의 여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양. 이게 각각이 나타내고 있는 부분적인 압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압력이라는 거는 사실상 남학생이 나타내고 있는 압력, 여학생이 나타내고 있는 압력의 총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그걸 얘기한 거죠. 이 안에 기체가 질소기체, 산소기체, 뭐 수증기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여기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전체 압력은 질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압력과 이산화, 뭐 내가 뭐라 그랬죠?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압력과 수증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압력의 총합과 같다.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그 밑에 몰분율이라는 말이 나오죠. 몰분율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 즉 질소, 산소, 수증기의 전체 몰수를 만약에 내가 질소만 알고 싶다 그러면 전체 몰수분의 질소의 몰수 또는 전체 몰수분의 수증기의 몰수 전체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로 나타내면 각 기체들의 몰분율이 나오게 돼. 그걸 우리가 이렇게 몰분율 X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못 알아들을 거야.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조금 더 몰분율과 몰분율에 관련된 문제항을 풀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앞에 내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일, 샤를, 이상기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